설 연휴 전 출구 차량 상당히 많죠. 본 차량 현재 탁송 대기 중인데요. 빨리 영상 촬영해야 됩니다. 자,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1열, 2열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열 쪽은 크림 베이지.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에 요즘 나가는 차들 크림 베이지로 많이 하네요. 이렇게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및 라인 매트. 중요한 것은 2열이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리고 오래간만에 비춥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7인승에 있는 릴렉션 시트랑 비교하면 약간 서운한 포지션이 있죠. 전동 시트는 이렇게 창문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도어 열림 닫힘 그리고 시트가 전동으로 전후 이동을 합니다. 언더서포트 당연히 있고 열선 통풍 되어 있습니다. 자, 순정 릴렉션 7인승 시트보다는 이렇게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외부로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트 영상은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베이지 원단 선택을 했고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전원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자, 본 차량은 1열 그리고 2열에 전동 시트 포지션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3세대 때 3열 시트 레일이 장착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나름 짧게 하지만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각각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은 아톤 24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평소에 4명이 전동 시트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어쩌다 뒤쪽에도 2명이 추가로 앉을 수가 있는 6인승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의전용 VIP 분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나라장터 정부 조달 쪽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즐거운 설 연휴,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에서 의전용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